안녕하세요.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 TV 한중 방송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김보, 윤순자, 이화실입니다. 고국 산천은 그 어디에 가나 초록 단장하고 백화가 만발했습니다. 가지각색의 아름다운 꽃들 바라보노라면 우리 마음도 즐거워지고 생각도 젊어져 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백세 시대인 지금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웃음꽃이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는 재미나는 이야기들로 함께 웃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도 오래 활짝 핀 꽃들 보시면 마음이 참 설레죠. 네. 애정이 꽃피던 초니 시절이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 두 분 선생님께서는 한창 꽃단 시절에 꽃 중에서 어떤 꽃을 가장 좋아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요? 저는 처녀 시절에 진달래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저는요, 그 시골에서 자라 솔직히 어릴 땐 그 채마밭에서 피어나는 감자꽃이나 봉숭아꽃, 접시꽃 등을 보고 자랐는데요. 그때는 감자꽃을 엄청 좋아했어요. 참 예쁘더라고요. 네, 찬찬히 보면 네, 예뻐요. 근데 크면서 그 들국화가 또 좋아지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쏠려서 좋아했는데요. 후에 와서야 알게 된 건데 들국화는 가을 꽃의 여왕이라네요. 그만큼 보기만 해도 행복한 거죠. 네, 초녀 시절부터 복 언니는 진달래를 좋아하셨고 이화실 씨는 들국화를 좋아하셨네요. 네. 부부도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 좋아하면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진정한 총성을 의미하는 일편단심 진달래,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들국화는 두 분 선생님께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네. 네, 진달래는 영산홍이라고도 부르고 민간에서는 천지꽃이라고도 합니다. 아, 저는 그 진달래꽃을 천지꽃이라고 부르는 건 몰랐던 거래요. 네, 제가 어릴 때 학교 가는 길 옆에 야산에는 이른 봄이면 진달래꽃이 만발했어요. 네. 우린 진달래꽃 꽃동산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랐지요. 네. 지금도 봄철이면 그곳에서 진달래꽃 축제가 열리고 또 유람지라도 인기를 끌고 있대요. 네. 얼마 전에는 여기 서울 마곡에 있는 서울식물원으로 가는데 길 양옆에 진달래꽃이 활짝 피어 반겨주었어요. 네, 참 예뻤겠어요. 네, 얼마나 기뻤던지. 그래도 조심스레 꽃밭에 앉아있노라니 노래도 웃음도 절로 나오더라고요. 네. 사진 한 장 남기시죠. 아, 그 정말 사진 못 찍었네요. 에, 뭐 진달래 꽃은 한국에도 많으니까 거기서 못 찍었으면 또 다른 데 가서 지금 이제 진달래가 좀 지진 않았나요? 이제는 거의 시기가 지졌어요. 좀 지났죠. 예. 예, 진달래 꽃이 참 좋죠. 순수하고 훈훈한 봄을 알리는 그 진달래 꽃 저도 이제 좋아해요. 그 진달래나 들국화는 그 야생화여서 좀 누가 갖고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잘 자라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들국화는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네요. 예, 꽃은 마시는 차로 또 술에 담가서 드실 수도 있고 여린 잎은 나물로 무쳐 먹어도 되고요. 아, 잎을 또 먹어요? 네, 그 어릴 때 그걸 먹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 차로 마실 수도 있어요? 그 국화, 들국화 꽃, 아, 꽃차가 있잖아요. 네, 꽃차. 네, 네. 그 식이 섬유도 풍부해가지고 몸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네요. 그리고 또 눈을 맑게 해주는 효능도 있어. 그게 들국화 꽃차가 바로 그 눈을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잖아요. 아, 그럼 그 들국화 차를 많이 마셔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눈이 침침한 분들은 들국화를 섭취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한데요. 예, 진달래 꽃도 우리 어릴 때 뜨가면 꽃잎을 뜯어서 입에 넣고 그랬어요. 예, 좀 달콤하죠? 예, 예. 예. 맛이 좋고요. 향도 좋고. 네. 예. 그리고 어떤 집에서는 집에 다니는 길목에다 그 진달래
꽃술을 만들어요. 그래 그 길에 다져지면 서리 한 3개월 동안 그 안에서 숙성시킨 다음에 마시면 진달래 꽃술이 된다고 모두 좋아했어요. 아, 예. 아 그래요? 예. 네. 우리 한번 그거 만들어가지고 놀 때 가지고 갔는데 모두들 그 소리를 듣고 더 막 얼마나 맛있는지 가져간 거 다 마셔버렸어요. 네. 좋다 좋다 하면 맛있다 하고. 네. 저는요 처녀 시절에 나팔꽃을 좋아했습니다. 네. 7, 8월에 핀다는 기쁨인 나팔꽃 있잖아요. 네. 아침에 해가 뜨면 푸른색, 자주색, 흰색, 붉은색 여러 가지 색으로 활짝 피는 나팔 모양이 나팔꽃 말입니다. 네, 그 나팔꽃 참 좋아요. 밤에는 졌다가 낮에는 꼭 아침이면 활짝 피지요. 정말 예뻐요. 네. 네. 네, 그렇죠. 혹시 제가 나팔꽃을 좋아해서 아나운서로 되지 않았을까요? 그럴듯하네요. 예, 우연한 일치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나팔꽃을 사랑해서 마이크를 준 것 같기도 하네요. 장미꽃 아가씨 양춘하의 노래로 신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양춘하 가수가 부른 장미꽃 아가씨 이 노래를 들으니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대의 사랑으로 피고 싶어요. 그대의 열정으로 피고 싶어요. 꽃 중의 꽃, 사랑의 꽃, 장미꽃 아가씨. 아, 노래말이 너무 좋네요. 네, 좋네요. 예, 세월도 시계 바늘처럼 거꾸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초니 시절로 돌아가고 싶네요. 기쁨도 정열도 희망도
웃음도 가장 많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예, 그 시절이 정말 제일 좋지요. 산전 수전 다 겪고 나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웃음꽃이라는 것이 새삼 느껴지네요. 네,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웃음꽃이죠. 근데 우리들에게 웃음꽃이 가장 많이 필 때가 어느 시절이죠? 말똥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어야 되는 시절, 바로 처녀 시절이죠. 예, 참 맞아요. 예, 예. 그때는 웃음이 왜 그리 해픈지 그냥 깔깔 웃어대고 또 토끼처럼 막 뛰어다니던 때가 아닌가요? 그랬네요. 네. 그럼 우리 한번 처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웃음꽃을 다시 한번 피워보는 건 어떤지요? 좋아요. 네, 처녀 시절엔 꿈도 많아서 저는 혼자 상상할 때가 많았어요. 그 상상을 지금 말로 하면 뭐 꽃길만 쫙 깔린 거죠. 네. 그리고 그 상상에 뭐 자도취되어 웃어도 보고 행복해하기도 하고요. 웃기죠. 네. 좀 짐작은 간다마는 화실 씨는 어떤 상상들 했는지 참 궁금하네요. 뭐 천태만상이랄까? 별의별 상상을 다 했죠. 대학을 가서 농촌을 벗어나야겠다는 상상. 그게 제일 많은 상상이었죠. 그때는 저는 농촌에서 그만하면은 뭐 그래도 조금 뭐 분유주미도 있고 했지만은 그래도 농촌을 떠나야겠다는 이 생각이 항상 머리에 있었어요. 그 다음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뭐 멋진 신랑감을 만나는 상상, 결혼하면 네.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 뭐 등등 그 외에도 또 실생활을 떠나 엉뚱한 상상을 하고는 또 자기 스스로도 어이없어가지고 씩 웃어버린 뭐 진짜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상상도 많이 했죠. 그게 좋은 거래요. 네. 어떻게 보면 전 아나운서보다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됐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전 상상들 많이 했네요. 네. 참말로 처녀 시절엔 웃음이 항상 절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성내는 걸 좀 보겠다고 일부러 골려주기도 했지요. 네. 그런데 그때도 아무리 골려줘도 그 속심을 알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성내지 않고 웃었지요. 그러면 또 같이 웃고 얼마나 이 화내는 걸 보지 못했으면 예. 그렇게 한번 화내는 걸 보려고 그랬겠어요. 네. 한 번은 한 음악 선생님과 학생들을 방송국에 모셔서 노래를 녹음한 적이 있었어요. 네. 녹음을 마치고 그들을 보낼 때 손풍금을 메고 오셔서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시며 반주해 주시고 또 노래까지 부르시던 선생님 일행을 문 밖까지 나가서 웃음으로 배웅했지요. 네. 그런데 그 일이 또 이상하게 번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네. 어떤 이상한 일인가요? 글쎄, 총각인 그 반주하던 선생님은 제가 자기한테 호감이 있지 않나 착각해서 며칠 후 저를 다시 찾아온 적도 있었답니다. 그 착각보다도 그 반주 선생님이 보옥 언니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나요? 좀 듣고 보니 언니 초년 시절에 인기가 참 많았네요. 환하게 웃는 언니의 모습에 반했겠죠. 그렇겠죠. 두 분의 이야기들 들으니 예, 저도 초년 시절이 막 영화 필름처럼 돌아가네요.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이 저절로 납니다. 제가 21살인 한창 꽃단 나이에 명안시 정부에서 경영하는 명안시 초대소에서 복무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 참 행운이었네요. 해 어느 날 뜻밖의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요. 저희 주소와 이름만 적혀져 있고 보내는 분 주소와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네. 참 이상했겠어요. 네. 그날 저는 저녁 당번이었는데요. 일을 마치고 10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뜯어봤죠. 편지를 펼쳐보던 저는 사랑하는 윤순자에게 라는 굴꼴이 눈에 들어오는 찰나 폭탄이라도 손에 든 것처럼 사시나물처럼 떨었어요. 네. 처음으로 받아본 연애 편지였으니까요. 네. 그때는 연애 편지 받으면 뭐 큰일이 나는가 생각했어요.
네. 누군가 혹시 보지나 않았나 하여 두리번 두리번 둘러보고는 또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여 고민 고민한 끝에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던 것까지야. 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또 나가서 쓰레기통에는 편지를 모조리 태워버렸어요. 네. 저는 연애란 말만 들었지 언니 오빠도 없지 않아요. 네. 그래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연애를 정말 몰랐지요. 아, 네. 몰라도 진짜 너무 몰랐네요. 네. 아니, 저는 그런 편지가 왔으면은, 아니, 저는 좀, 뭐, 후에 결혼까지는 안 갔어도 좀 간직해 두었을 것 같은데요. 좀, 저는 그런 걸 태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며칠 후 저희 사촌 언니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요. 제가 언니에게 극비라 하면서 그 연애 편지 사인을 손에 땀을 쥐면서 겨우 말했어요. 저희 말을 듣던 사촌 언니는 배를 꿇어안고 깔깔 웃는 거예요. 정말 예, 어리둥절해서는 사촌 언니만 많이 쳐다봤죠. 사촌 언니는 앞으로 또 그런 편지가 오면은 태우지 말고 편지 그대로 본인에게 돌려주라고 했어요. 네. 저는 그때서야 마음에 없는 연애 편지가 오면 편지 그대로 새 편지 봉투에 넣어서 본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죠. 아, 워낙 정말 인기가 많으니까 그런 연애 편지를 받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있잖아요. 솔직히 그 연애 편지는 남편한테서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서 받은 그 편지 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옛날에는 전화가 없으니까 편지로 그냥 서신 내용 했잖아요. 그렇죠. 남편은 그때 부대에 있고 연흥성이 있었거든요. 저는 흥덕강성이고 그래서 그냥 이제 편지로 내가 그 서신 내용 한 거 저 지금까지 다 그걸 모아놨다가 그 책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래가지고. 와, 대단하네. 네. 그러니까 앞뒤로 그 마분지로 이제 그 겉봉을 해가지고 딱딱고 이렇게 뭐 몇 1권, 2권, 3권 이렇게 다 딱 해놨거든요. 아, 그리고 와, 또 있잖아요. 그래 남편 만나기 전에 네. 그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남자하고 한번 만난 적은 있어요. 네. 근데 그 고향의 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그 남자 있는 그 대학교 가가지고 같이 송한강 강변에 놀러 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진을 찍어줬어요. 근데 그 사진은 조그만 요렇게 뭐 이 손가락 흑백 사진 예 그런 사진인데 그게 예. 1촌인가 그게 예 손톱만 손톱만한 사진 그거를 있잖아요 잔뜩 씻어가지고 이제 줬는데 그 사진 제 진짜 결혼하고 나서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예. 후에 이사 가면서 아 이제는 이거는 뭐 내 인생에서 좀 지워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치웠는데 남편도 다 알아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한번 이렇게 만났던 사람이라고. 그런 거 보면 유순자 씨가 저보다 더 순진했어요. 예, 저 지금도 생각하면 예, 처녀 시절에 너무 순진한 것 같았어요. 네. 70년대에 즐겨 부른 노래 한 곡 떠오릅니다. 고향산 기슭에서. 두 분 선생님도 이 노래가 기억나죠? 아이고, 기억나죠? 네. 그럼 우리 함께 최경호 노래를 감상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사철 푸른 소나무 안겨주고 장원들 노랫소리 들려오나 나 사랑스런 산천아 나 내 정든 고향이여 조국의 변가여
특별한 도를 달리는 넓은 걸로 유유히 해랑강은 흘러가노라. 역시 동창들과 함께 즐겨 부르던 옛날 노래가 듣기 좋네요. 이 노래를 들으니 어깨춤이 절로다네요. 네, 이런 흥겨운 노래를 듣노라면 모든 세포가 활성화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웃음이 절로나고 편안해지지요. 저는 이 노래를 흥룡강 조선말 방송을 통해서 배운 건데요. 아마 그 지난 70년대 유행된 노래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요. 그렇죠. 저는 네. 그때 말 확성기에서 울려나오는 이 노래를 듣는 순간 홀딱 반해버렸어요. 네.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을 웃음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노래 수첩에다가 정성스레 이제 벗겨놓았어요. 그때는 좋은 노래, 좋아하는 노래를 배우면 꼭 노래 수첩에다가 적어놓곤 했는데 그 수첩을 지금도 저 간직하고 있어요. 참 좋은 습관인데요. 네. 네, 저는 1975년에 명안시 조선족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무남통녀라는 조건으로 비나초능 재교를 받으러 농촌에 내려가지 않고 명안시에 남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는 농촌에 참 대부분 다 농촌에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윤순자 씨는 농촌에 내려가지 않고 직접 이제 시내에 남았다니까 엄청 행운아예요, 윤순자 씨는. 예, 그런데요. 처음에는 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집에서 놀았습니다. 네. 그 당시 저희 어머님은 몸이 아파 출근을 못하고 집에서 가정살림을 도맡아 하셨고 네. 아버지는 영안시 공상은행에 출근했죠. 아, 그래서 예, 우리 네. 집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다 큰 제가 집에서 한두 달을 놀다 보니 부모님 보기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네, 조금 그렇겠죠. 네, 저는 어머님과 상란하고 아버지 몰래 저희 집 동네에 명안공상은행 새 건물 시공이 한창인 건설장에서 몰이치는 일을 했지요. 아, 그 일이 쉽지 않을 건데요. 그것도 네, 못된 일일 거 아니에요. 여름에는 참 네. 뜨거워요. 네. 네, 한 달이 지나자 월급을 타는데요. 그때 하루에 이런 38전이 줬잖아요. 아, 네. 그래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때 뭐 그런 일을 돈 받는 일을 못하고 그냥 생산대에서 저게 공수받는 그런 것만 해봤으니까. 네. 예, 그때 우리 시내에서 하루 일당이 1원 38전이었어요. 아, 네. 예, 그래 한 달 월급을 40여 원을 탔죠. 아, 대단하네. 네. 예, 저는 난생 처음 이런 많은 돈을 만져보았습니다. 하여 혹시나 어디에 떨구지나 않았나 하여 모를 치면서 바지 주머니를 아. 몇십 번을 만져보았습니다. 네, 맞아요. 옛날에는 그래요. 네. 그 주머니 자꾸 손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네. 어머님 좋아하시는 닭똥 과자랑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술 한 병을 사려고 생각하고 소매점 앞에까지 갔다가 그래도 40원이란 뭉치돈을 드리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죠. 네, 그것도 잘했죠. 전해상에 앉은 저는 어쩐지 마음이 설레이고 좋아서 아버지 어머님을 번갈아 보면서 히히 웃어댔죠. 예. 네. 눈치가 빠른 저희 어머님께서 아버지도 제가 일하러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서 혹시 월급을 받았냐고 물었어요. 네. 저는 그때 월급 봉투를 어머님께 넘겨주었죠. 저희 어머님은 40여 원이 되는 저희 월급을 보시더니 물집이 생긴 저희 손바닥을 어루만지면서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네, 마음이 아팠겠죠. 네. 무남동년대 가가지고 그래 험한 일을 했으니까 이 돈 40여 원이 참 쉽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랬겠죠. 그때 저희 아버지 월급이가 54원이었어요. 아, 네, 그렇게 상당하지 그러면. 네, 네. 40원이 큰 돈이었죠. 그렇죠. 예, 네, 저희 아버지는 저희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 우리 순자 다 컸다, 참 장하구나라고 연
간신 칭찬했습니다. 네. 지금도 대림동 시장에 가면 그 옛날 닭똥 과자를 볼 수가 있지 않아요. 예. 그 아. 닭똥 과자만 보면 제가 첫 월급을 타던 날 추억이 떠올라서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네. 아, 저는 닭똥 과자라는 것은 지금도 몰라요. 옛날에도 전혀, 저는 어릴 예. 때 저희 그 자란 환경이 유순자 씨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니까. 그거 참 맛있어요.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예. 꼬러진 거. 아, 그래요? 저는. 엄청 생겼어요. 예. 그래서 닭똥 과자라 해요. 그런 닭똥 과자란 예. 말도 못 들어봤고. 뭐 먹어도 못 받고 그래서 지금 그런 닭똥 과자에 대한 인상이 별로 없어요 저는. 네. 저는 이 서울에 와서 그 닭똥 과자를 보니까 되게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네. 이 대림동에 오기만 하면 닭똥 과자부터 샀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유 참 저 언니하고 나이가 차가 많은데. 언니도 그런 걸 아는데 제가 몰랐다니까. 안 그래도 유순자 씨 저보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 화실 씨가 기실 나이가 한 살 차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그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달랐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니와 유순자 씨는 다 흥령강에서 자랐고 저는 그 온근 3년 어릴 때 길림에서 있었거든요. 네. 그거 아주 산골이라고 해요. 길림성 네. 영길현 연길이 아니라 영길현 양목공사 신립대대 그게 조가툰이라는 데인데 아주 산거 심심산거리예요. 근데 개척하느라고 걸로 이사 갔거든요. 아우 네, 고생 엄청 했어요. 저는 학교 다니다가 직접 먹는 방송국에 출근했어요. 네. 출근해서 탄 첫 번째 월급은 어머님 손에 쥐어드렸어요. 네, 어머니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예, 부모님은 딸이 커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닌다는 그것만으로도 기뻤는데 또 월급까지 전에 드리니까. 다 드리니까 늘 자랑하셨지요. 네. 예, 후엔 돈을 조금씩 모았다가 추운 겨울에 계속 일하시는 아버지께 양털 옷을 사드렸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아버지께서는 네. 그 옷이 가볍고도 따뜻하다고 기뻐하셨고 어머니는 동네에 방네에 자랑을 하셨지요. 네. 그래서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효도하는 딸로 소문이 났어요. 기실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요. 언니 초년 시절부터 일찍 철이 들었네요. 심성이 착하시고 부모님께 효도하셨네요. 별 말씀이요. 저는요 시집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월급은 다 저희 엄마한테 바쳤어요. 네. 그리고 매달 용돈을 타갔었어요. 그 당시 그때 아버지가 세상 뜨시고 엄마 혼자 동생을 데리고 동생들 이제 셋이나 데리고 농촌에 이제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지요. 그래서 저의 월급은 그 살림 보탬에 다 썼거든요. 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엄마한테 옷 한 견지 못 사드린 것 같아요. 그냥 돈 용돈을 타갔었으니까. 그리고 또 그때는 그냥 그래서 용돈을 다 드렸으니까 엄마한테 뭘 사드려야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뭐랄까 뭐 다정다감하고 선물하고 하는 그런 세상 물정을 제가 몰랐어요 그때는. 그 모른 게 아니라 그때는 네. 돈이 귀하고 써야 할 것은 많으니까 어머니도 돈을 넣어 드리는 걸 네.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아예 네. 저는 뭐 그렇게 뭐 선물 네. 같은 거 아니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저는 솔직히. 개념이 설 수가 없 네. 없게 정말 찌들게 곤란한데 언제 네. 무슨 선물이고 뭐이고 생각도 못하지요. 네. 네. 저도 초년 시절에 부모님께 선물 드린 적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들에게 참 미안합니다. 네. 이번에는 며칠 전 찜질방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발전하여 스마트폰이 많이 총명해졌잖아요. 네. 이번에는 며칠 전 찜질방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네. 제가 무슨 좋은 이야기가 있나요? 제가 찜질방에서 한창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옆에서 60세 후반으로 보이시는 할아버지 세 분이 구운 계란에 식혜를 마시면서 구수하게 나누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네. 무슨 이야기인데요? 키가 큰 할아버지께서 아들이 며칠 전에 손목에 차는 스마트폰을 사주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 너무 똑똑하다고 했습니다. 아, 네. 뭐 어떻게 똑똑했는지요? 할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서 이 친구 저 친구에게 자랑을 했답니다. 네. 그런데 하루는 밤늦도록 할아버지 친구들과 소갈비집에서 한창 신나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요. 갑자기 손목에 찬 스마트폰에서 10시입니다. 술 그만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더래요. 아니 진짜 그런 스마트폰도 있는가 봐요. 네. 네. 그 이튿날 아내가 나간 후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이번에는 손목 시계에 찬 스마트폰에서 손목에 찬 스마트폰이에요? 네. 네.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더래요. 이 말을 듣던 할아버지들은 그 네. 손목에 찬다는 스마트폰을 좀 보자고 했어요. 키 큰 할아버지는 내가 만약 아내 몰래 나쁜 짓을 하면 그 손목에 찬 스마트폰이 다 알지 않겠소? 라고 하면서 오늘은 집에 벗어놓고 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아이고. 그 똑똑한 스마트폰도 뭐 덕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해가 될 때도 있네요. 네.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라 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이 발전해서 다용도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요. 예, 그런 스마트폰은 손목에 뭐 손목시계처럼 찰 수가 있어 노인들은 편리하겠지만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참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게요. 웃고 나니 이렇게 웃으면서 사는 오늘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도와준 손자의 숙제라는 제목으로 유머 이야기를 한편 들어볼까요? 네. 네. 그럼 이화실 씨가 먼저 읽어주시죠. 네. 아,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는 손자가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왔는데요. 오대양 육대주란 말의 뜻을 써오라고 했대요. 손주가 걱정을 태상같이 하고 있는데요. 마침 10월에서 할아버지가 와서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쓰라고 알려주었답니다. 아가야, 그게 뭐 그리 걱정인고. 이 할배가 알려줬구마. 부른 대로 적어봐. 오대양은 오양, 고양, 동양, 서양, 남양이라고 쓰고 육대주는 맥주, 소주, 양주, 포도주, 동동주 그리고 막걸리 이렇게 여섯 가지를 써가면 된다. 그 다음날 손자는 학교 담임선생님께 엄청 혼나고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에게 떼를 썼는데요. 할아버지가 숙제장을 들여다보더니 손주야 미안하다. 내가 깜빡하고 탁주를 막걸리라고 잘못 말을 했구나. 막걸리를 지우고 탁주로 고쳐 써가면 된다. 알겠지? 네. 모국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는 동포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삼총사는 당신 가슴이 빨간 장미가 만발한 어울을 드립니다. 어울엔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꼭 짚어 말할 수는 없지만 좋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당신에게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예쁘고 하얀 이를 드러내며 얼굴 가득히 맑은 웃음을 짓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5월에 자주 보고 싶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좋은 기분이 자꾸 듭니다. 당신 가슴에 당신을 사랑하는 삼총사 마음이 담긴 어울이 웃음꽃을 가득 드립니다. 끝으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노래의 동네 이훈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 시간 진행의 김복 이화실 윤순자였습니다.
필 땐 정말 몰랐었네. 못 지지고 서야 알았네. 어여쁘고 소중해서 아름다운 꽃이란 걸 당신이란 이름의 꽃. 아주 멀리서 바람이 불어 가슴이 시리더라. 가는 곳마다 당신이 아름거려. 눈을 감으면 또렷게 지는 당신, 꽃처럼 웃는 당신의 얼굴. 시간이 좀처럼 가질라라. 그리움을 주려난 노래 안에 지필 땐 정말 몰랐었네. 꽃이 지고 서야 알았네. 어여쁘고 소중해서 아름다운 꽃이란 걸 당신이란 이름의 아주 멀리서 바람이 불어 가슴이 시리더라. 가는 곳마다 당신이 아른거려. 눈을 감으면 더욱 또렷해지는 당신, 꽃처럼 웃는 당신의 얼굴. 시간이 봄처럼 가질라나. 그리움을 잊으려 난 노래하네.